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동기기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앞에 공부했던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직류기, 변압기, 유도기,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동기기예요. 이 동기기는 뭘 생각하면 좋냐면요, 여러분, 그냥 교류 발전기다 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뒤에 이제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것도 잠깐 나오는데 그냥 교류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름이 왜 동기기입니까? 이 교류 발전기라고 하면 더 직설적이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딱 알아들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동기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또 무슨 말이에요? 유도전동기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유도전동기는 동기 속도와 그 다음에 실제 속도 간의 차이가 있었죠. 그 차이의 비율을 이제 우리가 슬립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슬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나요? 겉에서 주어진 자기장을 안에서 따라 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이 동기기는 그런데 항상 동기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즉 바깥에서 주어지는 파형과 안에 들어가는 속도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로 교류 발전기의 묘미이게 되는데요. 교류 발전기는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여기 제가 N극, S극 자석이 있게 되면은 이 자석을 회전시키게 되고, 회전시키게 될 때 파형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세 개를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를 뽑아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파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삼상 파형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원통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바깥에 나오는 파형과 이 안에 돌아가는 거는 실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얘가 한 바퀴 돌아야 이 파형이 하나 나오니까. 이 겉에 있는 동기 속도와 안에 실제로 돌아가는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가 발전기니까요. 그렇죠? 얘가 한 바퀴 돌아야 전기가 나오니까. 유도전동기는 밖에서 전기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따라 도는 거였지만 얘는 이게 한 바퀴 돌아야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지금 뭐를 회전시켰습니까? 우리가 이 계좌를 회전시켰죠. N극, S극. 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집어넣게 되는 게 별도의 여자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좌가 회전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회전 계좌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앞에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회전자계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계가 돌아가 있는데 이거는 계좌를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회전계좌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거 동기속도 있습니까? 예, 동기속도 있습니다. 동기속도씩 따로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여러분이 유도전동기 할 때 배웠던 거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NS는 P분의 120F, 이식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가 유도전동기에서도 사용했지만 동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이 S, synchronous라고 하는 뜻의 우리가 약자로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유도전동기가 아닌 이 동기기가 실제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 회전하는 속도도 궁금하게 됩니다. 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회전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의 지름 곱하기 초당 회전수 수가 바로 속도가 됩니다. 미터 퍼 세크가 되죠. 이 지름은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파이 곱하기, 아, 원이 지름이 아니죠. 원의 둘레죠. 둘레. 파이 곱하기 지름이 되고요. 초당 회전수는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이게 파이 지름을 D라고 하면은 파이 D. 그래서 60분의 N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주변 속도라고 하는 그런 속도의 식도 책에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좌가 회전하게 되고 그 겉에 전기자가 있게 되는데 이 전기자의 코일을 어떻게 감느냐, 슬롯에다가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권선법이 총 네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전기자 권선법 잘 보세요. 이거는 절대 문제 푸는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그냥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올 겁니다. 보답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노력에 보답하는 문제. 첫 번째, 이 집중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분포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딱 이름을 한번 보세요. 집중권이랑 분포권.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집중은 뭔가 집중하는 것 같고 분포권은 뭔가 퍼뜨리는 것 같게 되죠. 자, 여기 슬롯이 있게 되면은 이 슬롯에다가 코일을 여러 개 집어 넣게 되면은 집중권이고 일종의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를 분산시켜서 우리가 퍼뜨리게 되면은 분포권이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전기가 더 많이 나오느냐? 기전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집중권의 기전력이 분포권보다 더 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중권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포권이 고조파가 제거되기 때문에. 고조파가 제거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파형이 개선됩니다. 우리가 저기 비사인파 배울 때 파형이 저렇게 막 찌그러지고 외형파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조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 집중권을 사용하게 되면 고조파가 발생이 되어서 전압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분포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 권선법 중에서 집중권을 씁니까? 분포권을 쓰게 됩니까?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분포권을 채택하게 됩니다. 또 다음에 전절권이 있고요. 다음에 단절권이 있습니다. 뭐 막 이렇게 쓰니까 무슨 권법 이름 같네요. 그렇죠? 단절권은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N극, S극을 극피치라고 합니다. 이거를 180도가 극피치고 다음에 코일을 감는 것을 코일피치라고 그래요. 코일피치가 180도가 되게 되면 이거 전절권이고 조금 더 짧게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단절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절권은 코일피치와 극피치를 같게 하는 거고 단절권은 조금 더 짧게 하는 거. 즉 이것은 길게 하는 거고 자 이것은 짧게 하는 건데 유기기전력은 누가 더 유리하게 되느냐? 전절권이 유기기전력은 더 많게 돼요. 전기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절권보다. 하지만 우리는 전절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 단절권이 고조파 제거와 파형 개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고조파 제거. 그 다음에 파형 개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전절권과 아니면은 집중권 사용합니까? 아니요. 기전력은 더 큰데 아니요. 사용 안 합니다. 왜요? 분포권과 그 다음에 단절권이 고조파가 제거되고 파형이 더 개선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권선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게 책에도 나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저 앞에 우리가 직류기 할 때 들었었는데 직류기 할 때 전기자 반작용 한번 다시 설명해 볼까요? 여기 N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회전하게 되는 회전자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회전자에 이렇게 전류가 통하게 된다면 이 괜히 N에서 S극으로 잘 가던 놈들이 여기서 전기자 전류 때문에 이렇게 꼬부라져서 주자속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기에서는 주자속이 감소하게 된다고 했고 주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제너레이터, 발전기 입장에서는 기전력이, 유기기전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 입장에서는 토크가 감소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거였습니다. 주자속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것이 바로 전기자 반작용을 우리가 직류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직류기에서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게 되었느냐? 보극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보상권선을 설치하거나 전기적 중성축을 이동하는 것의 노력들을 우리가 병행했었죠. 그런데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 동기기에서는 조금 재밌습니다. 저기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렇게 감겨있게 된다고요. 자, 여기 이제 코일이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게 있게 되면은 전기자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나오는 거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석이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N극, S극이 회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N에서는 자석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N에서 자속이 나와야 되는데 전기자 전류 때문에 감소하게 되니까 이거는 자속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까? 자속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까? 자속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자속이 감소한다고 해서 자속이 감소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감자작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작용? 감자작용. 그런데 이제 N, S가 아니라 이제 재밌는 일은 뭐냐면 여기가 S, N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S, N일 때는. 여기서
전기자 전류 때문에 자속 이쪽으로 가게 되죠. S는 원래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속이 원래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오히려 더 증가하게 돼요. 비대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속이 증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증자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석이 세로로 있을 때만 되냐, 직축일 때만 되느냐, 아니에요. 옆으로 누워있을 때도 있겠죠? 그때는 이걸 우리가 횡축반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교차자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감자작용, 증자작용, 교차자화작용, 이런 작용들이 이 동기기에서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 전기자 반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떨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지. 발전기와 동기기는 전동기가 서로 따로 외우게 됩니다. 자, 일단 십자가를 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요. 자, 제 몸처럼. 양쪽에 이렇게 VV 해보죠. 자, 따라해볼까요? VV. 그럼 여기다가도 이렇게 V, 여기다가도 V. 이게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는 V가 됐으니까 이제 I가 됐습니다.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왼쪽 2사분면과 3사분면은 여기는 발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 그래서 이렇게 발이라고 써주십시오. 오른쪽은요. 이건 전동기에 대한 얘기야. 전동기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판 위에다가 뭘 올리냐? 감자를 올려주세요. 감자. 감자 한번 구워 먹어보죠. 감자. 감자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증자가 되겠죠. 증자. 증자. 자, 그러면은 요 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전기자 반작용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전압보다 전류가 더 빠른 거예요. 전동기에서. 자, 여기는요. 발전기에서 전압보다 그 전류보다 전압이 더 빠른 거예요. 자, 여기는요. 이 발전기에서 전류가 전압보다 더 빠른 거예요. 여기는 전동기에서 전류보다 전압이 더 빠른 거예요. 만약에 전동기에서 전압이 전류보다 더 빠를 때 무슨 작용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른쪽 딱 두 개만 보면 되죠. 어디? 여기만 보면 되죠. 증자작용이 일어난다. 발전기에서 전압이 전류보다 빠를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여기만 보면 되죠. 어떤 거? 감자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 표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안 지울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맞춰보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르는 기전력이 발생하는 기기는 오른손. 우, 발, 좌, 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른손은 발전기죠. 답은 1번. 교류 발전기. 2번. 전기자를 고정시키고 자극 NS를 회전시키는 동기 발전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회전 계좌법이라고도 했었죠. 회전 계좌법. 답은 1번이죠. 3번에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 전절권,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 딱 보자마자 답 나오게 되네요. 4번, 동기발전기를 회전계좌용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회전계좌, 전기자를 돌리는 것보다 계좌를 돌리는 것이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고전압에 버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하게 외부 회로로 전기를 뺄 수 있다. 세 번째,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4번,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아니에요. 회전계좌용은 전기자가 밖에 딱 고정돼 있죠. 자석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답은 4번이죠. 5번. 6극 36슬롯 3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당 슬롯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한 번만 하면 알 수 있어요. 매극 매상당 슬롯수. 전기자에 여러 가지 슬롯이 있게 되는데 한 극 한 상당 슬롯을 몇 개 차지하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매극 매상당 슬롯. 자, 이거 슬롯을 매극 매상으로 나누면 됩니다. 매극 매상. 그러면은 슬롯이 지금 몇 개가 있다고 했냐면요. 36슬롯짜리예요. 자, 극이 몇 극이 있냐면은 이거는 6극이고 그다음에 3상이라고 했어요. 6극이고 3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36 나누기 18 하면은 2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60Hz 2만 kV A 발전기 회전수가 1200rpm이라면 이 발전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60Hz고 1200rpm이니까 극수. NS는 P분의 120F로 구할 수 있겠죠? 답은 6극. 7번. 아, 동기속도 1800, 주파수 60Hz일 때 극수는 얼마인가? 이거는 우리가 외우자고 했었죠. 4극 60Hz일 때 1800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4. 8번. 극수 10, 동기속도 600rpm인 동기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NS 동기속도는 P분의 120F라고요. 지금 동기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600이라고 했어요. 지금 극수 10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20 곱하기 F.
주파수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얼마여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12 곱하기 얼마가 600 되는 겁니까? 50이죠, 50. 50Hz. 답은 1번이죠. 9번. 극수가 10, 주파수가 50Hz인 동기기의 매분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구할 수 있죠. 답 600. 10번. 전기자 지름 0.2m의 직류발전기가 1.5kW의 출력에서 18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1.5kW, 이거 그냥 연막이에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주변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변 속도 구하는 것은요, 파이 d, 그러니까 원의 둘레 곱하기 rps, rpm 나누기 60 하게 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파이 d, 원의 지름 0.2m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3.14 곱하기 0.2m 곱하기 60분의 회전수 얼마입니까? 1800rpm이죠. 계산합니다. 18.82m/s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11번.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조파가 제거된다. 그렇죠? 단절권, 분포권, 고조파 제거가 목적이죠. 12번. 다음 중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단절권 그리고 분포권. 답은 2번이죠. 13번. 동기 발전기 기전력을 기전력 파형을 정연파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거. 1번, 매극 매상당의 슬롯을 많게 한다. 좋아요.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한다. 맞아요. 전기자 철심을 4구 슬롯, 그 다음에 스큐 슬롯, 이렇게 빗금 쳐 있는 슬롯, 삐뚤어진 것을 쓴다. 맞아요. 4번에 공극의 길이를 작게 한다. 공극의 길이는 어느 정도 적절해야 됩니다. 14번, 동기발전기의 역률각이 90도 늦을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역률각이 늦을 때, 그러니까 전류가 늦을 때는요, 감자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답 4번입니다. 15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로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속이 이렇게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16번. 삼상 교류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해서 2분의 파이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 자, 발전기에다가 동그라미. 발전기에서. 그러면 왼쪽에 두 개 보는 거죠. 자, 전류가 더 늦다는 거예요. 뒤진 전류. 뒤진 전류니까 무슨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까? 감자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답 3번이죠. 17번.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해서, 발전기에 대해서 90도 늦은 전류가 통할 때, 늦은 전류, 여기죠? 그렇죠? 전압이 빠르고 이쪽은 전류가 빠른 거니까. 감자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답은 1번이죠. 18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이 아닌 것은 감자작용, 증자작용, 그리고 교차 자화작용이 있는데 1번의 포화작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동기기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표 너무 중요해요. 그냥 딱 쉬는 시간에 이렇게 백지에다가 십자가 그린 다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반드시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절권, 단절권, 분포권 뭐 이런 얘기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동기기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